이거 한 달에 이제 8번을 공연을 한 거잖아요. 따지면 그것도 이제 단독 공연으로 8번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독 공연을 생각하는 거는 한편에 이제 영화를 만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뭔가 그런 샌리스트부터 중간중간에 무슨 그런 이제 멘트와 이런 것들을 되게 열심히 그런 짜서 네 뭔가 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근데 되게 크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받아야 할 줄 봤는데 되게 진행도 부드럽고 뭐 다 하면 노래 막 다 붙이거든요. 말은 네, 민트그레이에서 그나마 제가 말은 제일 넷 중에 그나마 제일 좀 낮게 해서 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단독 공연이라는 걸 한번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2부부터는 조금 신나는 그런 제가 아까 테니스 살짝 봤는데 신나는 노래가 안녕바다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바다가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의 공연. 저희는 이제 비사이드라는 노래 최근 노래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